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사법시험 일부 부활 공약을 놓고는 대선 후보들 간의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. SNS로는 청년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보장하겠다며 청년 정책을 내놨습니다. 대입 정시 비율을 늘리겠다는 내용과 사법시험을 일부 부활시키겠다는 게 담겼습니다. 저는 사법시험을 로스쿨 없애고 전환하자가 아니고 일부만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. 사법시험을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로 보는 셈입니다. 다만 로스쿨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반론 등으로 법조계 등에서 논쟁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. 당장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무현 정부 사법개혁의 핵심인 40폐지를 번복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밝혔습니다.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막연한 40부활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기존에 있는 제도와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거지 40부활 이렇게만 해갖고 될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.